안녕하세요. 밀면 전문기업 아투원입니다. 자, 화창한 날씨. 오늘은 주말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아투원으로는 요즘에 한창 유행하는 황제 차박 시트를 위해서 많은 차들이 입고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3세대 5.16 카니발 하이리무진 차량이 아투원으로 입고돼서 이렇게 9인승 차량인데 4인승 황제 차박 시트를 완성한 상황입니다. 자, 천천히 살펴보기로 하는데 우선은 전체 바닥 방음 새로 모노리움 깔았고요. 일렬에는 정글 매트 올라가 있습니다. 시트는 순정 그대로 해서 목베개 두 개를 추가한 상황이고요. 자, 2열에는 요즘 늘 설명하듯이 가성비 충분한, 물론 금액은 결코 싼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한번 시공으로 평생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요트 바닥 누티크, 실질적으로 미끄럽지도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4인승으로 하다 보니 2열에 넓은 공간을 가질 수 있고요. 커튼은 그대로 순정. 하이리무진의 가장 큰 장점인 높은 천정고. 현재 대한민국에는 약 2만 대의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이 있는데 모두가 이렇게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2열은 이렇게 살펴봤고요. 3열 후속으로 가서 전기장치 및 기타 침대 시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평소에 4인승으로 할 경우에는 후석에는 훨씬 더 넓은 공간 도출할 수가 있는데요. 좌우 롱레일에 걸쳐진 전동 침대 시트 수동 네발을 이용해서 앞으로 쭉 밀을 수가 있습니다. 쭉 이렇게 밀어줄 수가 있고요. 밀은 상태에서 최대 적재 공간은 1300 길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기 장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기 장치는 3세대, 4세대 역시 모두가 싱킹 공간이 있다는 것이 복받았다 늘 설명을 했고요. 보시다시피 4세대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납 공간과 배터리 전기 장치 공간을 분리를 해 놓은 상태. 일반 소비자들은 간단히 이렇게 휴즈 박스만 체크할 수 있는 것까지 배려를 했습니다. 했고, 자, 좌측에는 이제 전기 장치가 스위치가 컨트롤 스위치가 있는데요. 컨트롤 스위치는 본 차량 같은 경우는 일단 무시동 히터, 무시동 히터가 하나 둘 셋 네 번 누르면 작동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2V 시가 아울렛, 12V USB 아울렛, 그리고 볼트 게이지. 자, 버튼이 세 개가 있는데요. 이 버튼의 특징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버튼은 이 보조 배터리를 제어하는 메인 전원 스위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스위치는 본 차량은 하이리무진 순정 모니터 스카이라이프 장착한 차량인데요. 시동을 끈 상태, 즉 키를 뽑은 상태에서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서 스카이라이프 모니터를 킬 수 있는 그 마찬가지 보조 배터리에서 전원이 나가는 스위치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무엇이냐, 4세대에 적용시켰던 트렁크를 제어할 수 있는 스위치, 즉 차실에서도 그 리모컨이나 앞쪽으로 가지 않고 이 버튼만 누르면은 바로 트렁크를 테일게이트를 온오프 할 수 있는 그 스위치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엔 역시 취침 시 12V 시가, 그 다음에 USB 아울렛 이용해서 기타 충전 등 쓸 수가 있고, 순정 12V는 아래쪽에 있는데 위쪽으로 배를 했습니다. 더불어 전동 침대 시트는 늘 봐왔던 거하고 똑같은 동일한 전동 침대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등판 아날로그 전동식 스위치를 이용해서 뒤로 넘긴 다음 이렇게 층이 지는 거를 또 다른 스위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단차를 없애주면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가 되고요. 더불어 언더서포트 양쪽에는 열선 스위치가 존재하는데요. 열선 스위치는 주행 중에는 메인 배터리 그리고 캠핑 시에는 보조 배터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즉 시동을 끄고도 장시간 캠핑 시에 사용을 해도 문제가 없다, 열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등판 스위치. 예, 이렇게 하면은 완벽한 수평을 이룬 전동 침대 시트 완성이고요. 마찬가지로 키가 크신 분들은 벽에를 이렇게 빼주시면은 연장 가능하고요. 보조 베개는 이렇게 옆에 있는 팔걸이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앞쪽에도 스위치가 있고요. 하이리무진 순정 같은 경우는 기존에 팔걸이에 있던 모니터 스위치는 이렇게 사이드 쪽으로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자, 오늘은 3세대 5.16 카니발 4년 경과했고요. 키로수는 10만 키로를 넘겼는데 그래도 이렇게
4인승 황제 차박 캠핑카로 변신을 하니 새로운 기분으로 차를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역시 아투어 인스타 채널은 3세대, 4세대 신형 카니발까지 많은 정보를 담고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